동양대학교 철도건설안전공학과는 건설과 철도 그리고 안전을 함께 공부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과의 전신은 토목공학이며 구조공학, 토질력학, 측량학, 수리학, 환경공학, 콘크리트공학을 공부하며 이를 기반으로 철도인 철도공학, 궤도역학, 철도유지보수, 철도운전으로 확대하여 건설과 철도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곳입니다. 우리 대학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철도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철도공기업에 도전하는 학생을 위한 비교과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받은 철도운전면허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어려운 철도운전면허를 보다 쉽게 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목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철도운전면허를 소지하면 한국철도공사나 서울교통공사 등과 같은 철도운영기관에 지원 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